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한 4년 전인가 한번 강의를 했었는데요. 이제 그동안, 그때 한 1년 동안 강의가 돼서, 그때 이제 많은 얘기를 해서 이제 더 이상 강의로 이렇게 전달해 드릴 게 없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좀 연락을 주셔서 좀 처음에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때 했던 내용인데 더 새로운 걸 이렇게 더 부과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제 제가 저술했던 그림이 된 건축, 건축이 된 그림, 그 내용 텍스트를 갖고 뭐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셔갖고 과거에 했던 내용들을 조금 이제 업그레이드하고 또 새로 들어간 내용도 있고요. 이제 새로 들어간 내용들을 좀 많이 집어둘까 했습니다만 이 건축이 조금 현대 건축으로 오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난해하고 또 대부분의 이제 우리가 여행지에서 보는 건축물들이 그 20세기 이전에 역사성을 갖고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현대 건축을 할 때는 조금 그 어려운 점이 있지만은 후반부에 가서 현대 건축에 대한 내용들은 좀 더 우리 생활 주변에 알려진 이런 그 건축가를 중심으로 정리를 해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에 가면 작은 교회가 아름답다, 작은 집이 아름답다 이런 테마로 해서 그 작은 주택, 작은 교회,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물들을 그 마지막으로 한번 소개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래서 오늘 진행되는 그 내용들은 앞부분에 전체적인 이제 인트로 부분에 이번 학기 강의 그 진행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어떤 그 형식으로 진행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축가 그 문화예술의 사회사라고 이렇게 타이틀이 되어 있습니다. 이 타이틀은 제가 그 1980년대에 그 초반에 이제 학교에서 그 건축을 비롯한 예술 관련 이 내용들을 대학원에서 배울 때 그 당시 1980년대 그 예술 분야에서 가장 많이 읽혔던 책이 아놀드 하우저가 진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입니다. 아마 그 건축, 문학, 뭐 예술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거의 한 번씩 읽었으리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 책이 이제 뭐 나온 이후에 최근에는 더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그 대학을 다닐 때 영향을 받았던 그 책이기 때문에 그 책 제목에서 조금 그 힌트를 얻어서 건축과 문화 예술의 사회사라는 그런 그 타이틀로 이번 학기 강의를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참 그 제가 갖고 있던 책의 옛날 그 자 여기 지금 보게 되면 알렉산더 폰 훔볼트가 말했던 그 말이 있습니다. 1800년대 초반에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자, 훔볼트는 1769년도에 태어나서 1859년도에 그 사망을 했습니다만 많은 그 과학적인 그런 사실들을 그 만들어낸 석학이죠. 주로 직접 경험을 통해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원리들을 그 저 이해시킨 이 알렉산더 폰 훔볼트가 얘기했던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 키워드가 이번 학기에 건축을 중심으로 문학과 예술과 그리고 역사, 정치, 경제 인간을 둘러싼 그 모든 그 관련성을 연결지어 보고자 합니다. 자, 인류가 집을 짓고 산 지가 만 년 정도 됩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처음 정주를 해서 야생미를 봐서 이제 처음 그 이동하지 않고 집을 짓고 살게 되면서 불확이 형성이 되고 제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정치, 경제, 종교가 거기서 태어나게 되죠. 우리가 흔히 정치제도, 교육제도, 보육제도 뭐 이런 그 제도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만 제도는 필연적으로 시설을 요구를 합니다.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국회도 필요하고 또 뭐 구청도 필요하고 또 의료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병원이 필요하고 교육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학교가 필요하죠.
제일 사회적 문제가 되는 유아 문제를 갖다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보육시설이 확대가 돼야 됩니다. 이 모든 그 제도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시설이 반드시 요구가 되고 시설은 곧 건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태어나서 그 집을 짓고 산 이래에 건축은 모든 삶의 중심이고 건축을 중심으로 모든 제도와 문화가 형성이 됐다는 측면에서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 키워드를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그 텔레비전에 나오는 이 기획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감명을 받았던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그 훔볼트 로더라는 그 KBS에서 4부작으로 만든 그 다큐멘터리입니다. 지금도 유튜브에 가면 그 영상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영상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훔볼트가 1802년서부터 한 3년 동안 그 배를 타고 이 아메리카를 탐험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훔볼트가 지녔던 사고 그리고 훔볼트가 이 남아메리카에서 어떤 일을 해냈는가 모든 것은 왜 연결되어 있다고 그는 말했을까 이 내용을 그 동영상에서 제가 몇 카트를 이렇게 그 저 이미지를 오늘 가져왔습니다. 자 지금 그 훔볼트가 남아메리카의 그 오늘날 그 칠레의 해안에 도착을 해서 이와 같은 모습을 목격을 합니다. 수많은 새들이 이 그 칠레 섬과 그 해안에 엄청난 새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훔볼트는 왜 이곳에 새들이 이렇게 몰려들까 물음표를 답니다. 자, 이 수많은 그 새들이죠. 왜? 그래서 이 그 훔볼트는 그 이 바다에 그 해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바다의 수온을 측정을 해봅니다. 배를 타고 이 칠레 해안의 그 수온을 측정을 하려고 한 결과 먼 바다 쪽은 약 900km 떨어진 쪽에 그 바다의 수온은 27도고요. 가까운 해안 쪽, 그 내륙 쪽은 15도에 해당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 10도 이상의 차이를 지니고 있죠. 왜 10도 이상 차이가 날까? 여기에 이제 그 물음표를 달게 되죠. 그래서 이 훔볼트가 발견하는 것은 이 칠레 해안의 그 해류가 저 남극에서 흘러 들어오는 이 해류가 먼 바다보다도 10도 이상 낮다라는 것에 대해서 착목을 하고 그 해류는 남극의 얼음이 녹아서 그 칠레 해안으로 흘러 들어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칠레 해안을 끼고 도는 해류를 훔볼트 해류라고 오늘날 얘기를 하는데요. 얼음이 녹은 찬 물이 해안을 따라 올라오면서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되느냐 하면 자, 거기에 그 찬 그 기온이 낮은 이 해류를 따라서 플랑크톤이 올라오게 됩니다. 이 플랑크톤을 먹기 위해서 멸치떼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새들은 바로 이 해안가에 있는 멸치떼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몰려든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게 되죠. 저 멸치떼를 그 먹기 위해서 조금 더 큰 고기들이 또 몰려듭니다. 좀 더 다양한 그 어종들이 몰려들면서 대형 오징어, 30kg가 넘는 오징어들이 이곳에 군집하게 되는데요. 오늘날 저 오징어를 훔볼트 오징어라고 부릅니다. 훔볼트 오징어. 우리나라에 이제 수입이 돼서 우리가 먹고 있는 일부 식품 중에 저 훔볼트 오징어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그 찬 물이 남극에서 흘러 들어오면서 플랑크톤이 생성이 되고 그것을 멸치가 먹고 또 멸치를 먹기 위해서 조금 더 다양한 어종들이 모여들고 또 마지막에는 훔볼트 오징어가 이렇게 오는 이런 모습들.
자, 그리고 다양한 전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어종을 갖고 있는 그런 그 해안이 바로 페루 해안입니다. 자, 이 해안의 모습들을 볼 것 같으면 제일 먼저 물음표를 달았던 왜 이곳에 새가 몰려드는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이와 같이 홍보 도지겁니다. 거의 뭐 저기 옆에 사진을 보게 되면 사람 키만큼 해당되는 이런 거대한 오징어가 잡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훔볼트 해류의 이런 영향이 어디까지 미치느냐. 바로 대기권에 미치게 됩니다. 저 남동풍이 불어오게 되는데요. 바다 수온이 차기 때문에 바다 표면에 온도가 낮습니다. 상부에서 나오는 그 습기를 먹은 온난한 그 공기가 찬 공기를 만나서 비를 내리게 되죠. 그래서 이 그 칠레 해안에 이르게 되면은 상부에 있는 구름은 사라지고 비를 내리고 저 안데스산을 넘지를 못하죠.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면 바로 그 안데스산 너머에는 사막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막화 현상이 그 어떤 현상을 일으키느냐면 나스카 사막 디저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아래 보게 되면 인류 문명의 신비로운 나스카의 라인이 바닥의 패턴이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는 이런 라인이 오늘날까지 알려져 있죠. 비행기를 타야만 볼 수 있는 저 라인을 누가 만들었을까? 저 라인이 오늘날까지 그대로 보존된 것은 지금도 이 지역에는 비가 내리지 않고 사막화된 이런 모습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훔볼트의 이대양이라는 것은 바로 그곳에 왜 새가 많을까? 그곳에 흘러들은 그 남극에 흘러들어온 차가운 바다와 물고기의 생태, 그 다음에 그 대기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훔볼트 해안에 수많은 새들이 그 섬에 하얀 이런 배설물을 그 놓게 되는데요. 그 배설물이 쌓여서 바위처럼 단단해집니다. 그걸 걷어서 비료로 쓰게 되는데요. 1800년대 그 비료가 일반 비료의 30배가 넘는 그러한 그 영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훔볼트 해안에 있는 그 비료는 그 유럽으로 수출이 돼서 화학 비료가 나오기 전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그런 그 친환경 농산물로 알려지게 되죠. 조금 길게 설명했습니다만 이처럼 훔볼트가 발견한 칠레 해안의 모든 현상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건축도 그런 관점에서 바라다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오늘 서두에 좀 드립니다. 자, 지금 여기 루이스 헬만이라는 그 건축 비평가가 만화를 잘 그립니다. 그래서 지금 가운데 있는 그 남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영어로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에스테틱, 미학, 심리학, 법 이런 단어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 건축가와 연관된, 건축과 연계된 그런 그 내용들을 보면 심리학적인 측면, 철학적인 측면, 역사적인 측면, 지올로지, 지리학적인 측면, 사약적인 측면,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가령 예를 들자면 홍대 앞에는 왜 젊은이들이 모여들까? 종묘 앞 광장에는 왜 노인들이 많을까? 바로 이런 것들은 노인 사약적인 문제죠. 또 심리적인 문제입니다. 이러한 아동 심리와 그 다음에 그 오늘날 노인 문제, 육아 문제 이런 것들이 조합적으로 그 연결된 것이 바로 건축이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건축가의 역할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은 또한 그 조각과 회화와 음악과 문학과 전부 다 종합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아놀드 하우저가 책을 쓴 내용처럼 건축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주변의 어떤 현상들과 예술들을
연결시켜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배포된 그 강의 계획서에 그 강좌 내용을 그 간단하게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건축은 시대를 반영하는 거울이다. 삶을 담는 그릇이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건축 속에 역사적 사건이 숨겨 있죠. 우리가 콜로세움이라든지 바티칸이라든지 이런 건물 속에는 기독교 문명의 역사와 로마 시대의 역사들이 숨어 있고, 그 다음에 파르테논 신전에서 본 것처럼 건물 속에는 신화가 숨어 있고 종교적 상징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사진과 영상이 없었던 시절에 건축은 그 시대의 역사를 기록하는 책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인류학과 고고학이 대부분 건축을 매개로 하고 있고요. 우리가 그 전 세계적으로 그 지정된 세계 문화유산의 80% 이상이 건축물임을 보면은 이런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건축과 도시 공간을 대상으로 많은 소설들이 나오고 있죠. 달동네의 모습을 그린 그런 소설들이 있고요. 또 레미제라블이라든지 이런 영화를 보면 파리의 구시가지에서 바리케이드를 치고 저항을 하는 이런 모습, 전부 다 그 시대의 도시 구조와 공간 구조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건축은 흔히 사회적 생산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번 학기 강의는 중세시대, 물론 이제 그리스 로마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만 현대 이르기까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건축을 둘러싼 재현상과 문화예술을 통섭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 목차가 나와 있습니다만 목차는 조금 그 내용을 진행하면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학기 이렇게 진행하면서 과거에 강의를 들었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새로운 내용으로 이 구성을 하고자 했습니다만 좀 너무 어렵고 한 50% 정도가 새로 이 그 강의를 듣는 분들이라고 소식을 접해서 좀 전반적으로 건축의 역사와 그 다음에 도시의 문명을 기본 그 배경으로 하고 거기다가 이제 새로운 것들을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은 조금 순서가 바뀔 가능성도 있고요. 3주차에 3월 10일 날 현재 그 세종문화회관에서 러시아 아방가르드 전시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시회 때문에 3주의 그 내용을 편성을 해놨습니다만 제가 미술관에 가서 작품을 보니까 조금은 내용과 이렇게 동떨어진 작품들이 많아서 저 내용은 조금 봐서 내용을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오늘 이제 그 1강에서 그 건축과 미술 18세기 정원을 거닐다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년 전에 이 강의를 진행됐던 내용입니다만 내용 중에 한 30% 정도를 제가 업그레이드를 해서 오늘 이 내용을 갖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과 풍경화가 어떠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지, 그리고 18세기에 유럽을 풍미했던 그랜드 투어 현상과 건축과 해관은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 이런 내용이 오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건축을 둘러싸고 회화와 정원과 그 다음에 사회현상 등등이 이렇게 서로 얽히면서 다소 내용이 산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한두 시간 동안 강의 속에서 문학 얘기도 하고 건축 얘기도 하고 미술 얘기도 하고 그렇다 보면 이제 집중력이 조금 흐트러지는데요. 요 첫 번째 강의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가장 부합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내용들이 조금 산만하지만 마지막에 두 시간 끝난 다음에는 조금 내용들이 서로 연결되는 그런 그 고리를 아마 그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아마 지금 이 강의가 녹화가 되는데 오늘 그 강의 중에 이해가 안 되시는 내용은 녹화된 동영상을 보시면서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 나중에 또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추후에 답을 드리기 원했습니다. 이 그 배경에 너무나 그 고전적인 아늑한 그 보통 우리가 이 아카디아적인 낙원 것 같은 이런 그 바다 풍경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동을 지닌 고전 건축물들이 세팅이 되어 있죠. 그 앞에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아이네아스입니다. 베르길리우스가 쓴 그 아이네아스는 그 대서사시의 주인공이죠. 트로이를 탈출할 때 그 마지막 장면을 보게 되면 파리스한테 검을 전달을 받으면서 우리 민족을 이끌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라 이런 오더를 받은 사람이 바로 아이네아스죠. 이제 문학에 대한 얘기가 있고 또 저기 이 그림은 1672년도에 클로드로렌이 그린 그림입니다. 그림 속에 판테온이라는 건물이 등장하죠. 즉 건축과 미술과 문학의 텍스트가 이 한 장의 그림에 서로 얽혀 있습니다. 저 위에 이제 그 책이 있습니다. 즉 그림이 된 건축, 건축이 된 그림. 이 그림은 이 책은 2007년도에 제가 발간한 책인데 현재 이 책이 절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절판이 안 됐으면 인쇄물을 나눠드리지 않고 강의가 이루어집니다만 절판이 됐기 때문에 부득도 이렇게 이제 인쇄물로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이제 그 정원으로 가지 않고 그 프랑크푸르트로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프랑크푸르트는 게테가 태어난 곳이죠. 자, 이 프랑크푸르트의 강이 하나 흐르는데요. 이 강의 이름이 마인강입니다. 자, 마인강변을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마인강의 그 강 주변에 뮤지엄 지구가 있습니다. 미술관 지구가 있습니다. 미술관이 여러 개의 미술관들이 한 군데 밀집되어 있습니다. 자, 이곳입니다. 이곳에 가게 되면 건축박물관, 영화박물관, 수공예박물관, 통신박물관, 그 다음에 그 프랑크의 시립미술관에 해당되는 슈테텔 미술관도 이곳에 있습니다. 자, 이 미술관 지구로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 미술관에 이제 여러 개 미술관들이 이렇게 포진하고 있는데요. 제일 그 우측에 제일 규모가 큰 슈테텔 미술관이 있습니다. 슈테텔이라는 사람이 1900년도에 미술 작품들을 시에 기증을 해서 세운 미술관이기 때문에 슈테텔 미술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미술관입니다. 자, 이 미술관의 내부에 이제 독일 출신들의 그 화가들의 작품들이 그 많이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먼저 중세 회화도 있고요. 또 독일 이해 지역의 회화도 여기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 미술관 입구에 들어서서 전시관에 들어서게 되면 정중앙에 바로 이 그림이 있습니다. 슈테텔 미술관이 자랑하는 최고의 컬렉션입니다. 2004년도에 제가 이곳을 처음 갔을 때는 작품의 중요한 작품에 별이 붙어 있는데요. 바로 이 작품에 별이 5개 붙어 있었습니다. 호텔로 따지면 5성급 호텔이죠. 그 이 미술관에 별이 붙은 게 딱 3개가 있었는데 이 작품에 붙어 있었습니다. 이 작품은 오늘날 미술사에서 유명한 화가가 그린 작품이 아닙니다. 티슈 바인이라는 독일인들이 좋아하는 화가가 그린 작품인데 이 깜파냐의 게테라는 작품은 독일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런 작품으로 알려져 있죠. 계단을 타고 입구에 딱 올라가면 이 작품이 항상 가운데 있습니다. 저 모습이 바로 게테의 모습이죠. 자, 이 모습입니다. 깜파냐는 로마 근교를 뜻합니다. 로마 근교의 망토를 입고 앉아있는 저 게테의 모습, 독일의 대문호 이 게테의 모습은 게테의 그 관련된 책이라든지 게테를
그 주제로 어떤 이벤트 행사를 벌일 때 이 모습이 제일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그 그림의 저 배경에 10m 높이의 원통형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 앞에서 이렇게 그 폐허로 변한 돌무더기 앞에서 앉아있죠. 자, 이 건물입니다. 로마 근교에 가게 되면 그 10m 높이의 원통형 건물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건물이 어떤 건물이냐면 로마 이제 그 근교에 가보게 되면 이와 같이 한 너비 한 8m 정도 되는 돌을 깐 도로가 있습니다. 오늘날 따지면 고속도로입니다. 이 도로의 이름은 아피아 가도인데요. 아피아 가도. 기원전 3세기경에 로마 시대 때에 아피우스라는 재무관이 이 도로를 건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오늘날 아피우스의 그 이름을 따서 아피아 가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아피아 가도는 처음에는 로마에서 카푸아까지 연결이 되다가 나중에는 저 그 우리나라로 따지면 저 포항 정도 되는 브린디시라는 데까지 연결이 됩니다. 저 빨간 라인이 그 아피아 가도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경부 고속도로죠. 자, 이 도로가 기원전 3세기에 그 세워지게 되는데 도로가 나게 되는데 그 로마가 전 유럽을 통치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교통이기 때문에 이러한 가도를 여러 군데 내게 됩니다. 이 아피아 가도를 건설을 한 그 아피우스는 죽을 때 유언을 남깁니다. 어떤 유언을 남기느냐면 내가 혹여 죽거든 나의 시신을 이 아피아 가도 주변에다가 묻어달라. 이렇게 해서 이 아피우스의 묘가 처음으로 이 도로 옆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걸 시작으로 해서 이 주변에 이 아피아 가도 주변에 한두 개씩 묘가 들어서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이 주변에 우리가 오늘날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묘소들이 여러 개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하 카타콤을 방문할 때 이 대표적으로 이 아피아 가도 주변에 네 개의 그 카타콤이 있습니다. 가셨을 때 그 주변에 보게 되면 저와 같이 원통형 무덤들이 양쪽에 배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규모가 지금 그 보는 너비 30m, 지름 30m, 높이 10m의 이 묘입니다. 근데 이 묘의 주인이 누구냐? 남자가 아니라 여인입니다. 체칠리아 메텔라라는 여인의 묘인데요. 이 시아버지가 그 삼두 정치를 했던 크라우스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으로 해서 엄청나게 그 돈을 많이 법니다. 나중에 이 그 며느리였던 메텔라가 죽어서 바로 이러한 커다란 그 원통형 무덤을 갖게 됐죠. 원통형이 가지고 있는 아주 단순함, 바로 괴테는 이 아피아 거도를 갖다가 쭉 여행을 하다가 이 원통형 무덤에 감명을 받아서 그 돌무더기 앞에서 그 앉아서 티슈바인하게 그림을 그려달라고 얘기를 해서 완성된 그림이 방금 전에 본 그 그림입니다. 자, 1970년에 그 앤디 와홀이 프랑크푸르트를 방문을 해서 슈테틀 미술관을 들립니다. 슈테틀 미술관을 들려서 저 깜파냐의 괴테라는 작품을 보고 감명을 받아서 미국으로 돌아간 다음에 저 얼굴 모티브만 따서 실크스크린으로 만든 작품이 바로 괴테의 얼굴이죠. 괴테는 그림에도 굉장히 소질이 있었습니다. 또 색채학에 대한 이론도 펼쳤고요. 저와 같이 괴테는 티슈바인이라는 화가의 안내를 받으면서 로마를
여행을 하고 나중에는 나폴리까지 쭉 이어집니다. 자, 지금 이 게테의 그 루트입니다. 게테가 그 프랑크푸르트에서 출생을 하지만은 24살 정도에 바이마르로 갑니다. 바이마르에 가서 거기 그 당시에 작센 아이젠하우 공국의 친일 공무관 장관급의 정치인으로 활동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어느 날 오늘날 체코 지금은 당시에는 독일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체코에 있는 카를로반이라는 그 온천 도시에 그 갔다가 새벽 3시에 마차를 타고 이탈리아로 떠납니다. 1년 9개월 동안 이탈리아 여행을 하죠. 그래서 쓴 책이 이탈리아 여행이라는 책이 나와 있고요. 이 게테가 이 그 이탈리아 여행을 떠난 그때를 회상하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로마 땅을 밟게 된 그날이야말로 나의 제2의 탄생일이자 나의 진정한 삶이 시작된 날이다. 정말이지 로마에 와보지 않고서는 여기서 무엇을 배우게 되는가를 전혀 알 수 없다. 말하자면 사람들은 여기에 와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틀림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 아들한테도 그랜드 투어 이탈리아 여행을 그 가라고 권하게 되죠. 아들 얘기는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게테는 왜 이탈리아 여행을 떠났을까? 장관직을 그만두고 이런 얘기를 그 물음표로 이렇게 던져 봅니다. 게테의 아버지도 이탈리아 여행을 떠났고요. 그 다음에 게테도 떠났고 아들도 떠나게 되죠. 다음에는 이제 에딘버러로 가봅니다. 스코틀랜드의 수도인 에딘버러로 이렇게 여행을 가보게 되는데요. 자, 이 에딘버러의 도시 구조를 보면은 크게 양쪽에 그 스코틀랜드가 자랑하는 커다란 유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스코틀랜드 성이고요. 또 하나는 헐리우드 팰리스라는 그런 곳입니다. 바로 이곳이 바로 그 에딘버러 성이고요. 여기가 헐리우드 팰리스죠. 요 두 그 건물을 연결하는 도로가 이제 요 사이에 하이스트리트인데요. 그 하이스트리트 중에 귀족들이 다녔던 그 왕이 다녔던 그 장소를 로얄 마일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스코틀랜드를 여행하게 되면 그 자일스 성당 이 앞으로 전개되는 이 로얄 마일을 가게 되는데요. 이 로얄 마일에 가게 되면 그 자일 성당 좌우로 두 개의 그 동상이 있습니다. 자, 먼저 그 입상으로 이렇게 서 있는 저 조각의 그 주인공이 누군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조각이죠. 이 조각의 주인공은 애덤 스미스라고 되어 있죠. 애덤 스미스는 1723년도에 태어나서 1780년에 사망을 합니다. 오늘날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이끌어지고 있고요. 스코틀랜드가 자랑하는 에딘버러가 자랑하는 최고의 그 위대한 그러한 그 조상으로 이렇게 스코틀랜드 사람은 추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 애덤 스미스가 불과 20대 중반에 글라스고 대학의 교수로 임용이 됩니다. 교수로 임용이 돼서 그 당시에 최고의 명저로 불리는 우측에 있는 도덕 감정론이라는 책을 씁니다. 학생들한테는 명강의로 소문납니다. 그런데 이 애덤 스미스한테 어느 날 연락이 옵니다. 그 메모된 내용을 보게 되면 그 가정교사를 할 수 있느냐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글라스고 대학의 도덕 철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가정교사를 해달라는 그 요구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대학 교수를 들고 때려치고 가정교사가 되는 거죠. 왜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 그런 그 얘기를 건네준 사람은 누굴까? 바로 그 주인공이 애덤 스미스의 동상 맞은편에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좌상 앉아있는 조각이 있죠. 자, 이 조각이 바로 누구냐면 서로 친구처럼, 물론 이제 이 그 데이비드 휴인데요. 데이비드 휴은 애덤 스미스보다도 12살 위입니다. 1911년도에 태어나요. 나이는 위지만 그 당시에 경험철학, 도덕철학의 동지로서 학문적 교류를 쌓고 있는 신뢰 깊은 사이죠. 그런데 이 애덤 스미스, 저 데이비드 윰이 애덤 스미스한테 가정교사 의뢰가 왔는데 너 할 수 있냐 해서 이제 그 논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 데이비드 휴이죠. 경험철학 분야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 데이비드 휴는 찰스 타우센트라는 사람한테 이제 의뢰를 받게 됩니다. 이 찰스 타우센트는 그 영국의 장관까지 그 지낸 아주 유명한 정치가죠. 타우센트법이라는 그런 법이 제정될 정도로 유명한 이 타우센트가 데이비드 윰한테 우리 아들의 그 가정교사를 구해달라고 이렇게 의뢰를 하게 되죠. 자, 이 찰스 타우센트가 아들을 교육시킬 가정교사를 구해달라고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받자 이 데이비드 휴먼 자신이 알고 있던 그 스미스한테 가정교사를 할 수 있냐 했더니 바로 이 애덤 스미스가 그 요구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면 왜 그 조건을 받아들였을까? 먼저 경제적인 조건을 봅니다. 저 위에 보면 1763년도에 애덤 스미스가 찰스 타우센트의 양아들 그 헨리 스코트의 가정교사의 그 의뢰를 받아들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밑에 이제 보수가 나와 있습니다. 1년 그 연봉이 300파운드입니다. 당시 이제 화폐 단위로. 그 다음에 나중에 그 가정교사를 끝난 다음에는 종신연금이 300파운드가 나옵니다. 근데 당시에 글라스고 대학의 그 월급이 150파운드였습니다. 그러니까 2배 이상 되는 거죠. 그러면 아담 스미스는 이 경제적인 조건 갖고 가정교사를 받아들였을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 당시에는 이 가정교사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경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유명한 당시에 사상가들이 상당수가 가정교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가정교사라는 게 뭐냐? 당시에 영국의 공교육은 그 오늘날처럼 이렇게 확립이 되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그 아담 스미스는 옥스퍼드 대학이 글라스고 대학만큼도 못하다 라고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권위 있고 그 다음 좀 재력 있고 이런 집안의 자녀들은 공교육을 시키지 않고 가정교사를 대동을 해서 당시에 선진 문화를 갖고 있던 프랑스 파리라든지 이탈리아로 가서 교육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때 가정교사가 동반을 하게 되죠. 애덤 스미스가 그 여기 나오는 찰스 타우센트의 양아들. 근데 이 찰스 타우센트가 그 아주 재력이 그 많은 그 저 미망이라고 결혼을 하기 때문에 이제 양아들이라는 얘기가 듣게 됩니다만, 찰스 타우센트를 데리고 도보해협을 건너서 파리에 들렸다가 뚤루즈에 들렸다가 제네바에 들렸다가 다시 파리로 오면서 그 당대의 유명한 사상가들, 철학가들과 만나면서 그 철학적인, 교양적인 내용들을 그 헨리 스코트한테 알려주는데
이 가정 묘사가 오히려 더 많은 교류를 갖게 되죠. 저 스코틀랜드에서 대학에서 가르치는 것보다도 보다 앞서서 그 사상이 발전된 프랑스 파리에 와서 많은 교류를 나눌 수 있는 혜택을 갖게 되는 겁니다. 물론 최종 목적지는 이탈리아다. 자, 이렇게 이제 아담 스미스가 가정교사로 도보에를 건너서 많은 사상가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가 만난 사람들을 보면 벤자민 브랭클린도 있고요, 볼테르도 있고, 프랑스와 케네디 있고, 사무엘 존슨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애덤 스미스한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이 바로 프랑스와 케네라는 사람입니다. 이 프랑스와 케네요. 자, 이 사람입니다. 프랑스와 케네. 오늘날 잘 우리한테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만, 이 경제를 전공하는 이 대학생들한테는 이 프랑스와 케네 하면 떠오르는 게 경제표입니다. 경제의 흐름을 갖다가 완성한, 최초로 완성한 사람이죠. 이 프랑스와 케네인데요. 이 프랑스와 케네는 원래 직업이 의사입니다. 경제학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프랑스와 케네는 의술이 뛰어나서 루이 15세 시대 때 그 당시에 가장 사교계에 유명했던 여인 꽁빠두르 부인의 주치의가 됩니다. 미술사에서 로코코 시대들을 다룰 때 부시에가 그린 이 꽁빠두르 부인을 반드시 언급을 합니다. 마담 꽁빠두르, 바로 루이 15세의 정부였었죠. 자, 루이 15세의 정부의 주치의가 되다가 또 왕자를 천연두로 치료해 줍니다. 의술이 뛰어나니까 나중에 루이 15세가 자기 주치의를 삼게 돼요. 그러면서 그 왕실의 중심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랫동안 주치의를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점점 프랑스의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게 되면서 이제 나이 60에 정치에 눈을 뜨고 이 프랑스를 구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어떤 논리들이 확립이 되죠. 그래서 이 프랑스와 케네가 주장한 것이 바로 중동주의입니다. 이 당시는 이제 중상주의, 국가의 부는 금과 은에 있다 라고 하는데 이 프랑스와 케네는 바로 중동주의자였습니다. 농사를 져서 거기서 얻어지는 곡식 갖고 사람들이 먹고 잘 풍부하게 살면서 이런 그 경제가 순환되는 이것을 예측하게 되죠. 그런데 의사였기 때문에 경제 순환을 인체의 혈액의 흐름에 비유를 합니다. 사람이 좋은 피로 영양분을 받아들여서 신진대사를 이룰 때 건강이 건강한 것처럼 경제도 그러한 농사를 지어서 그런 그 경제의 흐름을 통해서 그 부를 축적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펴는 거죠. 이 논리를 갖다가 이제 그 아담 스미스가 받아들여서 이 10년 후에 책을 쓰게 됩니다. 책을 쓴 게 바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개념이 나온 바로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이죠. 만약에 애덤 스미스가 스코틀랜드에서 대학에서 그냥 학생들만 가르쳤다면 도덕철학 교수는 오늘날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그 헨리 스코트와 함께 프랑스의 유명한 사상가들과 만나면서 세상을 내다보는 그런 눈을 뜨게 된 거죠. 지금 영국의 상황입니다만 방금 전에 괴테가 왜 이탈리아를 떠났을까?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애덤 스미스가 왜 프랑스로 건너왔을까? 물론 애덤 스미스의 최종 목표는 목적지는 로마였습니다. 그런데 헨리 스코트, 그러니까 이 학생의 동생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찰스 타운센드는 더 이상 여행을 하지 말고 돌아오라 해서 그 애덤 스미스는 그 알프스를 넘어서 이탈리아를 가지 않고 그 프랑스에서 머물게 되죠. 자, 그 당시에 그 18세기에 그랜드 투어라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 이제 그랜드 투어를 다룬 문장이 나오는데요. 그랜드 투어 하면 바로 에듀케이셔널 트래블이다. 교육 여행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고 있고요. 16세기 후반서부터 17세기에 영국을 중심으로, 물론 독일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 영국을 중심으로 그 형성됐던 문화현상이다. 이 시대에는 어떤 얘기가 떠돌았느냐면 적어도
교양인이라고 하면 알프스를 넘어서 이탈리아를 가까워야 된다. 바로 그 당시에는 이탈리아가 최고의 문화예술의 선진 문명이었던 거죠. 이와 같이 가정교사와 학생이 저 지구부를 보면서 여행 스케줄을 짜는 것부터 이제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키워드가 이 그 18세기의 문화현상인데요. 이 문화현상의 이제 그 전체적인 문을 여는 게 바로 그랜드 투어라는 현상이고요. 이 그랜드 투어를 통해서 어떤 현상이 이제 연계돼서 앞부분에서 이제 그 칠레 앞바다의 훔볼트가 그 단순히 새가 많이 모여드는 그 현상에서 해류의 특성을 발견하고 이런 저 종합적인 것을 얻었듯이 이 그랜드 투어가 사회적으로 어떠한 그 영향들을 파생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랜드 투어라는 단어를 최초로 그 사용한 사람은 1670년에 리차드 레세스라는 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바로 그랜드 투어라는 사람을 용어를 최초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보이레지, 이탈리아로 향하는 여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 저 영국 런던에서 도보해역을 건너서 로마까지 가는 또 나폴리까지 가는 빨간 라인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18세기가 되면 세계 지도에 두 개의 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이 세계 지도를 보면 위도와 경도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위도와 경도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1870년에서부터 이제 사용이 되는데 이 18세기의 두 개의 선이라는 것은 하나는 순례지로 가는 루트입니다. 네, 캄포스탈라로 가는 그 선이라든지 또 하나의 선은 그랜드투어의 저 루트입니다. 이 두 가지의 선이 유럽에서 하나의 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근데 이 그 유럽의 이제 지도를 보고 있습니다만 지중해를 끼고서 이제 이탈리아 반도가 있고요. 그리고 저 멀리 섬나라 영국이 있습니다. 저 영국에서 지중해까지 가는 그 여정이 대단히 험난하죠. 지금처럼 기차라든지 차가 있던 것도 아니고 배를 타고 도보해역을 건너서 마차를 타고 또 알프스를 넘어야 됩니다. 또 이 여행은 그 단순히 몇 개월 하는 게 아니라 보통은 2, 3년입니다. 최대 8년까지 있었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영국의 귀족 또 어느 정도 자녀 교육에 관심을 많이 지닌 사람들은 이와 같이 이제 최종 목적지 이탈리아 문명을 향해서 대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여기 이제 알프스가 가로막고 있죠. 이 알프스의 전체 이 단면을 봅니다. 저 그 왼쪽은 프랑스고요. 리옹 정도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 프랑스는 대부분 평지가 많죠. 리옹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 구불구불한 마치 축가의 어떤 그런 흐름처럼 구비구비한 이 그 선이 알프스입니다. 이 알프스를 넘어서 제일 오른쪽에 보면 여기에 이제 수사라는 그 마을이 있습니다. 국경마을입니다. 이탈리아. 여기까지 산을 넘는 대여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리옹에서 그 알프스를 넘는 그 여정을 보게 되면 중간에 몽슨이라는 그 봉우리가 있습니다. 몽은 이제 산일 테고요. 이 2000m가 넘는 봉우리를 넘어서 수사를 거쳐서 그리고 북부 도시 튜링까지 가게 되죠. 자, 이 알프스를 넘는 여정이 가장 험난했습니다. 저 몽슨이 전까지는 귀족집 자녀들은 대부분 마차를 타고 가거나 그렇습니다만 이 산이 너무나 험난하기 때문에 그 몽슨이 산을 넘는 그 단계에서부터는 가마를 타고 갑니다. 이 당시에 새로운 직업이 바로 저 그랜드 투어를 떠난 자녀들을 갖다가 운송하는 그러한 직업들이 융성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랜드 투어로 해서 수상까지 가는. 그런데 오늘날 이곳을 가게 되면 그 스위스가 토목 기술이 대단히 뛰어납니다. 굴을 뚫는, 왜냐하면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이 그 터널을 뚫는 기술은 세계 톱입니다. 그래서 이 그 알프스산 밑으로 그 지하 터널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차를 타고 가거나 또 고속도로를 타고 가면 이 알프스의 진면목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렌트카를 하신다고 한다면 옛날 도로, 그러니까 이 그 고속도로를 가지 말고 위로 해서 옛날에 그랜드 투어를 넘었던 이 코스를 해서 쭉 이렇게 넘게 되면은 알프스의 위대함을 볼 수가 있게 되죠. 자, 여기 이제 몽순이 네, 그 저 정상이 있습니다. 자, 바로 이런 구불구불한 이런 선들을 보면서 이제 몽순이 정도가 가면 갑자기 핸드폰이 스마트폰이 잘 안 됩니다. 자, 이런 구불구불한 옛날에 이런 그 길을 넘었다는 얘기죠. 몽순이고요. 자, 그런데 이 몽순이로 넘기 전에 마을에 거기를 통하다 보면 이러한 그 조형물을 만납니다. 코끼리가 있고요. 거기에 저 투구를 쓴 칼을 든 장군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한니발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저 200몇 년, 10몇 년에 제2차 그 포행 전쟁 때 그 한니발이 코끼리 떼를 몰고 갔던 그 코스입니다. 네, 그 코스를 넘어서 이제 한니발이 이탈리아 반도로 넘어서는데 그 몽순이로 가는 코스가 제일 완만하기 때문에 그랜드 투어를 갔다가 떠났던 그 저 여행객들도 이 코스를 갔다가 넘었던 거죠. 자, 그래서 코끼리 떼 코스. 자, 몽순이 고개를 넘으면 그 밑에 호수가 딱 등장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뭔가 이탈리아에 왔다는 느낌이 확 들게 돼요. 자, 호수가 있고 호수를 지나면 이제 그 북쪽을 넘으면 수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수사라는 마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토리노가 나오죠. 자, 그 코스. 그래서 저 이제 마차를 타고 이렇게 그 가마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들. 그리고 가족 유사는 보통 한 명이 아니라 두 명, 세 명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교양을 가르치는 가족 유사, 또 하나는 체육. 파리에 가서는 펜싱 같은 걸 배우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가족유산 이외에 수행원이 가는데 수행원은 또 외국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녀 한 명에 한 서너 명의 팀이 구성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알프스를 넘습니다. 갑자기 만만해지면서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새로운 도시에 갔을 때 지형학적인 변화가 제일 먼저 들어오게 되죠. 생경학. 과거에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던. 자, 이렇게 넘어오면서 알프스의 거대한 이러한 모습들이, 거친 모습들이 사라지고 안온한 이러한 둔덕의 고전 건축물들이 나열된 그야말로 고대 문명의 그 집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듯한, 고향으로 넘어오는 듯한 이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자, 수사로 넘어옵니다. 자, 수사로 넘어오게 되면 그 수사 마을로 그 들어가는 입구에 거대한 아치를 지닌 이 게이트가 있습니다. 이 개선문입니다. 아우구스투스 개선문인데요. 이게 그 이탈리아에 있는 개선문 중에서 최초로 그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갔을 때 돌아올 때 이제 그 승리의 그 기쁨을 이 이탈리아 경계로 넘어오면서 느끼게 하는 거죠. 나중에 이제 콘스탄티누스의 콜로세움 옆에 있는 개선문이 세워지더라고요. 자, 화가가 그린 이 그림. 실제로 가면 저와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렌트카를 가지고 갈 때도 저런 그 게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수사로 넘어오게 되는데 이 아치라는 것은 고이 로마 문명을 상징하는 하나의 중요한 건축적 모티브죠. 자, 이렇게 이제 수사 그 도시, 마을, 작은 마을입니다만 마을로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이탈리아 여행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최고사님, 그랜드 투어를 이제 말씀드리면 저기 이제 그 이탈리아 반도 그 북부에 흐르는 포강이 있죠. 포강 밑에 이제 밀라노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 이 이제 북부를 넘어서 이제 이탈리아로 오게 되는데요. 브루스 레드포드라는 사람이 정의한 그랜드 투어에 대한 용어 정의입니다. 젊은
젊은 영국인 젠트리그룹의 그 여행 그 주체가 된다. 주체는 젠트리그룹입니다. 그 다음에 전체 여행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가정교수가 반드시 수행이 된다. 로마를 최종 목적지로 삼는다. 평균 여행기간은 보통 2-3년 정도 내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장 8년까지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그 그랜드 투어를 떠났던 사람들이 그 이렇게 4명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영국에서는 1600년대 후반서부터 이런 그림이 많이 그려집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그 옹기종기 모여서 그 사진을 찍는데 바로 지금 콜로세움 옆에서 그랜드 투어에서 만났던 영국의 저 자녀들이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고요. 앉아있는 사람은 아마 가정교사 같기도 합니다. 자, 이런 그림을 컨버세이션 피스라고 얘기합니다. 일종의 그 영국으로 따지면 풍속과 또 가족사진 또 친구들과 모여 이렇게 찍는 사진입니다. 왜냐면 이 당시에는 사진기가 없었죠. 한 가족의 삶을 남기는 제일 좋은 방법은 이렇게 가족끼리 혹은 자기가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저 한 캠퍼스에 담는 거죠. 이런 현상이 여행을 가서 이 그 나타나게 됩니다. 여행을 갔다 왔다는 증표가 있어야 되죠. 프라이드가 있어야 되죠. 그 제일 좋은 거는 인증샷이죠. 인증샷으로 이렇게 이탈리아 화가들은 여행을 떠나온 자녀들한테 이런 그림을 그려주는 이러한 그 직업들, 화가들이 이제 신이 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랜드 투어 현상이 막 불타오르면서 로마의 여행객들이 밀려오면서 화가들한테 그림 의뢰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 그림은 방금 전에 봤던 이런 여행을 봤던 사람들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그 자기가 봤던 로마의 모습을 닮은 그림을 그려달라 이러한 오더가 들어오죠. 자, 지금 이 그림을 보면 바티칸 그 성 베드로 성당 앞에 성 베드로 광장이 있고 가운데 오벨리스크가 있죠. 자, 이 그림을 보면 오늘날 우리가 보는 성 베드로 광장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3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모습을 지니고 있죠. 어떻게 화가들이 저렇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이렇게 정확하게 묘사할 수가 있었을까? 이것은 바로 회화의 발전이죠. 1420년도에 피렌체의 브루넬레스키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원근법을 발명합니다. 원근법이 나온 이후에 이제 사람이 눈으로 보는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런 회화의 기법들이 나오고 그 기법이 2-300년 흐른 이 시기에 와서는 도시의 모습을 똑같이 묘사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발전이 된다. 자, 이런 그림이 이제 1700년대 로마를 중심으로 또는 베니스를 중심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그림을 베두타 그림이라고 얘기합니다. 베두타. 그러니까 이 베두타는 그 실경화라고 보면 됩니다. 명승지의 모습을 그대로 그린 실경화. 우리가 이제 그 진경산수라는 말을 듣듯이 말을 쓰듯이 있는 그대로 그리는 이런 그림인데 형식들이 그 그랜드 투어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시기에 두 가지의 회화 형식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탈리아에서 하나는 베두타 형식, 또 하나는 카프리치오 형식입니다. 베두타와 카프리치오의 형식이 어떻게 두 개가 차이를 지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런 그림을 그린 대표적인 화가
세 사람을 소개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 베니스의 풍경입니다. 이 베니스 아드리아 해안에 위치한 바닷가 풍경이 저 위에 있는 사진과 똑같죠. 자, 여기에 안토니오 카넬라토라는 그 화가, 베니스를 중심으로 한 화가가 나옵니다. 자, 바로 이제 이 베르타 3대 거장입니다. 한 사람은 지오바니 파올로 판니니, 보통 판니니라고 얘기합니다만, 그 다음에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피라네지입니다. 세 번째는 베니스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카날레토. 원래 이름은 지오바니 안토니오 카날인데 아버지하고 이름이 카날 똑같아요. 그래서 작은 카날이라고 해서 그냥 흔히 미술사에서는 카날레토라고 부르죠. 자, 판니니, 피라네지, 카날레토. 요 세 사람이 1700년대 베르타 화가로, 도시의 풍경을 그리는 화가로 이름을 날리게 되는데요. 판니니와 피아네지는 로마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카날레토는 베니스를 중심으로 활동을 합니다. 먼저 판니니와 피아네지의 작품을 보겠습니다. 자, 워싱턴 내셔널 갤러리에 가게 되면 이 작품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작품의 저 타이틀을 보면 지오바니 파올로 판니니가 1735년도에 그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로마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건물인 판테온의 내부죠. 43m의 천장에서 빛이 들어오는 로마를 대표하는 저 공간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자, 이 작품도 워싱턴 내셔널 갤러리에 있는 작품인데요. 성 베드로 광장의 모습입니다. 자, 이런 그림을 우리는 일컬어서 베르타라고 얘기하죠. 자, 이 그림 역시 워싱턴 내셔널 갤러리인데요. 저 그림을 보면 저 내부는 성 베드로 성당의 내부입니다. 이곳이 판테온이죠. 판테온은 나중에 라펠로를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뭔가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 시대 때 대표하는 건축물이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한다면 그리스 문명, 로마 문명을 대표하는 건축물이 그 판테온이죠. 이 판테온 앞에 가시게 되면 작은 광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오벨리스크 하나가 있죠. 이런 모습인데 다음 그림에 보는 판테온은 어떤 모습일까? 자, 이 판테온입니다. 판니니가 그린 그림입니다. 근데 이 그림이 좀 이상합니다. 판테온 앞에는 원래 오벨리스크밖에 없는데 저 가운데 기마상이 있습니다. 아우렐리우스 기마상이에요. 아우렐리우스 기마상이 있고, 그 다음에 로마 다른 곳에 있는 트라이아누스 원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오티수스의 오벨리스크가 있어요. 판테온 앞에 있는 건축물이 아닌 서로 다른 곳에 있는 유적을 한 화면에 담아 놓은 겁니다. 이 그림을 상하면 어떻게 돼요? 판테온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건물을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그림은 변형됐습니다. 이렇게 변형된 건물을 카프리치오 양식이라고 합니다. 방금 전에 봤던 있는 새로의 그림이 베르타 양식이라고 한다면 지금 보는 그림은 카프리치오 양식이다. 자, 또 요 건물 비슷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가운데 역시 오벨리스크가 있고요. 아우렐리우스 기마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 그림을 보게 되면 여기에 프랑스의, 아, 저 로마에 없는 건물이 있습니다. 저 메종카레라는 건물인데요. 메종카레, 아주 유명한 건물이에요. 이 메종카레는 어디에 있냐? 프랑스 남부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프랑스 남부에 가면 거기에 아를르, 아비뇽, 그 다음에 님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에나엘이. 요 세 개가 바로 서로 이제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 로마의 유적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갈리아 지방의 최고의 로마 유적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저 닌에 가게 되면 닌 도시 중앙에 메종 까레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이건 보니까 메종 까레. 이 메종 까레가 왜 그 역사적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느냐면 그리스 양식이 그대로 이 세워진 그 원본에 해당되는 가장 그리스적인 건축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이 건물을 꼽습니다. 자, 이 건물을 방금 전에 봤듯이 판테온 옆에다가 이제 합성해 놓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그림을 이제 보게 되면 역시 판테온입니다. 근데 판테온 밑에 하부가 조금 이상해요. 자, 자세히 보면 보게 되면 거기에 배가 있습니다. 또 이 강가에 사람들이 물건을 놓고 옹기종기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로마의 대표적인 강인 테베라 강이죠. 테베라 강의 모습과 판테온을 서로 또 합성해 놨습니다. 이렇게 변형된 그림을 카프리치오 양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 카프리치오라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사전을 네이버 검색을 해보게 되면 뜻이 변덕스러운 일시적인 기능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카프리치오는 미술보다도 오히려 음악에서 더 알려져 있죠. 떠들썩한 음악, 기상곡, 파가니니의 카프리치오 뭐 이런 그 타이틀이 붙은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 이 카프리치오라는 말 자체에 떠들썩하다, 변덕스럽다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어원을 조금 더 이 따져보면 이 그 어원에서 CAPR라인 카프리라는 다 어원인 접미사가 접두사가 붙게 되면 이거는 염소를 뜻합니다. 염소 같다는 뜻인데 그래서 이 밑에 있는 단어들을 보면 전부 다 염소 사냥하고 관련되어 있죠. 근데 염소의 행동이라든지 염소의 울음을 보면 첩삭거리죠. 좀 이렇게. 그래서 이 이탈리아 남자를 갖다가 카프릭스럽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굉장히 다혈질이죠. 그래서 이 카프리치오라는 말 속에는 이렇게 떠들썩하고 그 다음에 뭔가 공상적인 이러한 개념이 담겨 있기 때문에 문학과 예술과 이 미술과 이런 음악에 카프리치오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면 떠들썩하고 변형됐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카프리치오의 양식은 밑에를 보게 되면 밑에는 다 변형된 겁니다. 이게 이제 위키피아 같은 데 가보게 되면 카프리치오를 뜨면 이런 그 그림들이 뜹니다. 판니니의 그림들이 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위에 있는 양식은 바로 베두타 양식이죠. 그래서 1700년대 초반에는 베두타 양식이 이렇게 그 융성하다가 이제 소비자들이 이 그림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아, 이렇게 그 유적을 한 화면에 담아달라는 주문이 생기자 이렇게 변형된 그림이 나온다는 얘기죠. 자, 지금 저 노랗게 마킹된 고 저 그 그림을 조금 더 주의 있게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세히 보면 바로 여기에 피라미드가 있죠. 도대체 로마에 웬 피라미드? 그렇죠? 피라미드가 있고 옆에 또 원통형의 이 원형의 신전이 있습니다. 역시 여러 개의 그 유적을 한꺼번에 합성해 놓은 겁니다. 카프리치오 양식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저 피라미드의 정체는 뭘까? 자, 바로 이거 보입니다. 로마를 가면 이 건물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 건물을 가보신 분들이 거의 많지는 않을 텐데요. 자, 예수가 탄생하기 15년 전인 기원전 15년 전에 완공된 이 건물은 묘입니다. 자, 이 피라미드는 이집트의 왕이 내세를 위해서 지은 묘죠. 이탈리아 사람들한테는 내세가 없습니다. 현세가 중요하지. 그런데 기원전 15년경에 이런 묘가 세워진 겁니다. 바로 로마가 이집트 원정을 가고 하면서 이집트 문화를 갖다가 체득한 거죠. 이 묘의 주인공은 누구냐? 호민관을 지냈던 캐시티우스라는 사람의 묘입니다. 자, 여기 성경이 있죠. 로마를 가게 되면 로마에는
지하철이 단 두 개밖에 없습니다. 지하가 전부 다 유적이기 때문에 그 지하철을 마음대로 낼 수가 없죠. 그래서 A선, B선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에 그 빨간색이 A선이고요. 그 다음에 그 저 청색이 B선입니다. 서로 만나는 그 포인트가 접경이 바로 테르미니역입니다. 자, 테르미니역에서 B선을 타고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두 정거장에 바로 너무나 유명한 콜로세움이 있죠. 콜로세움에서 B선을 타고 두 정거장만 더 가면 여기 이름이 피라미드역입니다. 이 피라미드역에서 내려서 나오자마자 바로 방금 전에 왔던 그 묘를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묘를 보죠. 자, 여기 성벽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로마 시대 때 로마법이 어떻게 되었냐면 로마 시내에는 황제를 빼고는 묘를 둘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로마 성벽 바깥에 묘를 쓰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묘는 딱 그 경계에 걸쳐 있습니다. 자, 저 뒤에 사이프러스 나무가 있죠. 사이프러스 나무가 있으면 다 묘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뒤에는 묘역입니다. 자, 이러한 그 자, 피라미드 캐스티우스의 그 묘를 저렇게 합성해 놓은 거예요. 자, 이 묘. 자, 이 묘를 배경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반대편에서 보고 그린 그림인데요. 묘, 저 피라미드 묘 주변에 수많은 작은 묘들이 있죠. 묘들이. 자, 근데 이 묘역의 이름이 뭐냐? 요게 이제 제가 이탈리아 말을 잘 모릅니다만 시메테로는 아마 시메트리 묘역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아칼토리코는 바로 논 그 캐톨릭을 뜻합니다. 비캐톨릭 인을 위한 묘역입니다. 로마는 캐톨릭 국가죠. 그런데 로마에 바로 캐톨릭이 아니 카톨릭 교도가 아닌 프로테스탄트의 묘역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묘역은 왜 생겨났을까?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랜드 투어를 떠나서 이탈리아에 와서 이제 그 이탈리아의 문명을 갖다가 로마에서 만끽합니다. 그런데 이때만 하더라도 천연두라든지 이런 질병들, 사고들이 엄청나게 많죠. 이 그랜드 투어를 떠나왔다가 죽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겠죠. 영국에 대학 3학년, 대학 학생이 그랜드 투어를 떠났다가 사망을 해서 최초로 이게 묻힙니다. 묻힌 이후에 그 캐톨릭 교도가 아닌 그러한 그랜드 투어를 떠났던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이제 안장이 되죠.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이 그림의 제목이 뭐냐? 이 그림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있냐면 루돌프 밀러라는 사람이 그린 건데요. 프로테스탄트 시메트리 인 로마 위드 톰 오브 율리우스 본 게테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리우스 본 게테는 누구야? 바로 게테의 아들이죠. 게테한테는 다섯 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만 블레이도 네 명의 자녀가 죽습니다. 오직 아들 하나만 살아남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의 권유로 1830년도에 아버지 친구와 함께 그랜드 투어를 떠나서 로마에 온 겁니다. 로마에 왔는데 천연두에 걸려서 사망을 하게 되죠. 사망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교통이 불편하니까 그 유해를 저 영국으로 가져가지 못하고 바로 이곳에 묻히게 되죠. 지금 이 묘에 제일 큰 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이 바로 율리우스 폰 게테와 함께한 그 묘역이라고 되어 있죠. 바로 저 묘가 바로 게테의 아들 묘입니다. 그런데 이 묘역은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느냐 하면 그 당시에 그랜드 투어를 올 정도면 영국에서 상류계층이고 그 다음에 그랜드 투어를 떠나온 사람 중에는 유명한 화가와 문학가와 조각가 이러한 예술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묘역에는 바로 그 당대의 그 문학가들 이런 사람들 예술가들이 묘가 여기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를 가실 때 요 피라미드역에서 요 히스테우스의 피라미드와 요 뉴욕을 한번 봐도 이 시대를 이해하는 하나의 그 자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누가 그렸냐면 게테가 그린 겁니다. 게테가 티슈바인의 안내를 받으면서 이게 왜 티슈바인의 안내를 받으냐면 그 게테가 짝센 바이마르 아이젠하우 공국의 추밀 공무원으로 장관급입니다. 그래서 이 게테의 소개로 티슈바인이 장학급을 받아서 이탈리아로 그림을 받으러 유학을 온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의 그 은혜를 주는 게테가 로마에 온다는 얘기를 듣고 로마에 있는 동안 바로 로마 주변을 안내를 한 거죠. 그런데 이 게테는 그림을 대단히 잘 그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캐스티스의 묘 앞에서 저 그림을 게테가 남긴 거죠. 그래서 게테의 이탈리아 여행이라는 책에 보면 바로 이 그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피라네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라네지 10분 정도 하고 쉬기 하겠습니다. 피라네지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그 대표적인 베디터와 두 사람이 바로 페니니. 근데 페니니는 나중에 카푸치오 양식을 갖다가 개발한 그런 화가죠. 자, 여기 나오는 이 피라네지. 피라네지는 진중권의 미아 오디세이의 타이틀로도 들어가 있습니다. 미아 오디세이 3권을 보면 피라네지와 함께 떠나는 아름다운 세계가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피라네지가 누굴까? 이 피라네지. 자, 이 피라네지가 그린 이 공판 하나를 봅니다. 자, 판니니는 색채화를 그렸죠. 그림 하나를 그릴 때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똑같은 그림을 갖다가 다시 그리기 위해서 또 몇 개월이 더 걸립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 흑백화처럼 되어 있죠. 펜으로 그린 것처럼 되어 있죠. 이 그림은 동판화입니다. 동판에서 롤러를 문지르면 다량으로 복제할 수 있는 이런 동판화 기법을 이용을 해서 그것을 표현한. 근데 이 그 그림에 보면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베두타 로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두타 실경화라는 얘기죠. 산탄젤로 성이 있고 멀리 성 베드로 성당에 봄이 보입니다. 다리가 있죠. 오늘날 보는 모습과 똑같죠. 자, 여기가 바로 이제 나보나 광장이죠. 대전차 경기장으로서 했던 그 광장의 모습도 오늘날과 똑같이 묘사를 합니다. 1700년대 유화는 대단히 비쌌죠. 그러나 로마를 여행 온 사람들은 피라네지가 그린 이 동판화를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을 해서 그 영국에 돌아가서 그 모습을 간직할 수 있는. 근데 이 피라네지는 건축가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건축가로 나와서 당시에 로마는 워낙 그 보존금 주문에 맞기 때문에 새로운 프로젝트가 없죠. 그래서 생계를 어떻게 영위하느냐. 로마에 와서 이 동판화를 만들어서 그림을 그리면서 고생을 합니다. 이런 그림들, 바로 이런 베두타 그림입니다. 자, 오늘날 모습과 피라네지의 베두타 그림은 똑같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피라네지의 그림들. 카넬라토가 있는데 잠깐 10분, 15분. 10분이시면 15분. 15분에.